너무 예쁘지 않나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가 엄청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 샤넬과 투로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물건이 없네? 돈은 있어도 너무 힘들다. 샤넬하고 싸움이 나를 제일 진 빠지게 하네요.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소재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뭔가를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공감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를 기다리는 이유도 있고, 이번 주 너무 힘들었다. 샤넬에서 뉴백이 나왔단다. 이름도 투투백, 이백이라는 백이 나왔는데, 인스타고 어디고 SNS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코코니를 못 가졌네? 왜못 가졌나? 안 줘서 동시다발로 판매한대서 현대백화점에서 제가 오래 기다렸어요. 플래그십에 발주됐고 갤러리아 발주됐고 현대백화점이 제일 늦게 판매를 해가지고 코코니 늦게 받았지.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일 빨리 보실 거예요. 이백 이름이 투투백인 이유가 2020년도에 발매해서 투투백이래요. 구해왔습니다. 근데 힘들게 구했어요. 저보고 코코니까 홀드돼 있죠 했는데 정책이 4월 1일부터 판대. 오늘 4월 2일이다. 내가 어제 받았다. 퀵으로 투투백을 낱낱이 헤쳐보아요. 진짜 뜯지도 않았나 꺼내보지도 않았어. 사실 저는 이백이 커서 관심 없었거든요. 패션쇼 하는 날. 근데 샤넬 VIP들이 이 가방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또 코코니 따라쟁이? 그럼 나도 관심 따라가져야죠. 그래서 따라가진 백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나를 힘들게 기다리게 한 백인 만큼 상세하게 우리 같이 봐. 택도 이제 뜯잖아. 그리고 이건 스몰, 미디움, 라지로 나온대요. 한국에서는 미디움 백이 제일 인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움백을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렇게 따로 보내왔네. 난 쌓여 있는 줄 알았는데. 미디움백. 투투 미디움입니다. 이게 아마 쇼에서 제일 많이 보여줬을 게. 쇼에서 이 가방도 들고, 미니백도 들고. 그 가방도 제가 홀드를 한 상태인데 언제 올지 모르죠. 어머, 요거 하나 또 영롱하다. 난 사실 이렇게 막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안 좋아하는데 오늘 물건이 많이 없네? 자, 이렇게 별건 없어요. 이게 투투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샤넬 로고 하나 있고, 아! 파우치가 있었어. 요게 하나 딱 들어가요. 요것도 테이프 안 뗐네? 요렇게 오늘 신상으로 받았습니다. 커튼으로 돼 있고. 예전에 개런티 카드가 있었잖아요. 신상으로 나오는 백은 개런티 카드가 없어요. 또 있는 거 아니야? 한번 터져볼까? 그리고 신발도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이것도 순번대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은 셀러님께서 저한테 빨리 줬어요. 그래서 조금 신어서 달갔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 저번 주에 커밍아웃 했잖아요. 로고 없는 거는 안 사는 걸로. 이 로고 있는 걸로. 근데 전 신어보니까 이거 7cm, 7.5cm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다 내보고 이제 샤넬에서 대우도 못 받는데 왜 샤넬 언박싱? 난 샤넬에서 대우받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엔조이 하고 싶지. 내돈내 산이잖아. 평생 내가 유튜브로 잘 나가봐. 샤넬에서 내한테 협찬하지 않아. 기대하지도 않아. 꿈도 안 꿔봤어. 하지만 요 샤넬에서 딱 주는 이 영감이 여기에 양말을 신어도 되고 스타킹을 신어도 되고 맨살에 신어도 되고 또이굽 하나가 나의 모든 룩을 또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어. 그냥 샤넬은 즐기는 거예요. 요 샤넬 로고 깔별로 사고 싶지만 포기하고 하나 더 산. 너무 귀여운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캐치비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하고 다닐까? 개츠비 맞아? 개츠비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띠. 이건 매장에서 받지 않았다. 어렵게 공수했다. 그래서 오늘 매니큐어도 이렇게 딱 바르고 세트. 그리고 컬렉션에서 나온 보라색 자켓이랑 치마랑 제가 사고 싶은 것들 못산 거. 요 자켓 없더라. 요 가방 못 구했다. 들어오면 꼭살 거다. 너무 안타깝다. 왜내 치마 룩북이 없지? 역시 여기 룩북에는 비싼 것만 나와 있나 봐요. 제가 이번에 치마를 하나 구매했어요. 저는 옷은 잘안 사잖아요. 치마에 또 샤넬이라 다 적혀져 있다. 안살수 없었다. 자, 요 치마. 여기 코코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코코 샤넬이라 적혀져. 요 치마 하나 샀다? 요 가격이 상당히 좋다. 샤넬에서 있을 수 없는 가격이라서 당장 구매했어요. 291만 원. 12개월 후. 어머, 여기 포켓도 있었네?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이건 없을 거다. 이렇게 콤비네이션. 머리띠인데 난 팔찌로 쓸 거야. 그래서 오늘 팔찌, 금은 보아 아무것도 안 했다. 예쁘지 않아요? 룩북에서 하늘색을 했던데, 룩북에서 벨트랑 세트로 이렇게. 샤넬이랑 이렇게 콤비로. 나는 하늘색 하고 싶었는데 하긴 하늘색은 잘 사용하지 아마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세트로 예쁘죠? 제가 사놓고 안 보여줬던 건데 뮤뮤 하면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크로세 라인. 요 신발에 하얀 스타킹 신고 예쁘지 않아? 근데 나도 이거 사면서 고민이 있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신고 나왔는데 비 온다? 어떻게 할까? 전화해서 나 데리러 오라 할 거야. 누구한테? 난 택시 아저씨한테 요청할 것 같아. 아저씨 돈 더 드릴게요. 저 비 안 오는데 좀 세워달라고. 생각해보니까 전화할 사람이 없네. 코코 언니. 막막하다. 그리고 맨발로 서 있을 거야. 지하 주차장에 가서 서 있을 거다. 아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독자분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코코님 목이 잠긴다. 왜 이렇지? 목이 메였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